크라마가는 이스라엘 군대에도 발전돼서 현재도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크라마가 배우고 있다. 믹스 마샬 아츠죠. 다양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이제 방어술이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포츠냐 아니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크라마가 자체는 스포츠가 아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포츠는 상대에 대한 분석이 되죠. 뭐 복싱 경기니까 발은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내가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급소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안 살고에서는 반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괜찮아? 좀 던지기 기술을 배우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끌어 안으면 돌아가지고 그냥 던지면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이거 왔다 엉덩이 뒤로 빼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붙지 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양심이 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반대로 목을 비틀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에 평상시 저희가 훈련할 때는 우리 나름의 룰을 갖고 훈련을 해요. 처음에는 스트레이트만, 네, 스트레이트만, 직선 공격, 또 피하거나 라운드성 공격을, 네, 방어를 한다거나 또는 라운드성을 피하거나 직선으로 오는, 네, 킥이나 또는 라운드로 오는, 네, 킥을. 그 이후에는 이제 손만 랜덤으로 한다거나 발만 랜덤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손발이 함께, 네, 다 오는 랜덤 상황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이 손발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줄 알면 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냐 또는 위에냐 그 다음에 직선으로 오는 어느 정도 되면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오는 칼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되죠. 야, 칼 든 사람 있으면 도망가라고 했어.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해? 딱 봤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네. 이 사람도 충분히 내가 달린 만큼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가 들려왔다 그러면 제가 저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내가 나한테 추격해 오신 시간을 충분하게 벌 수 있다. 근데 현재 이게 만약에 내가 특전사 가서 교육한 적 있지만 특전사 가서 교육했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죠. 상황에 들어가서, 예, 칼을 뺏어서 하나 킬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만약에 폴리스다 하면 상대방이 달려들면 들어가서 그래서 고대를 상대를 제압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라우마가에는 경찰이냐 군인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마무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못 보여지면 살상으로 보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나 이런 범죄자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또 가진 겁니다. 저는 이제 특전사에서 한 12년 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각종 이제 시범이나 이제 무술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 이제 특공무술 한 관장님이 이제 이 크라우마가 그 세미나를 이제 주최를 하셨어요. 딱 시범을 보이는데 제가 진짜 막 칼을 찌르고 막 랜덤으로 했는데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인데도 그 막아낸 거 보고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그게 좀 매력에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아예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떠났죠. 저희 스님이 나이가 좀 이제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이제 직접 스승님하고 이제 딱 맞닥뜨렸을 때 제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어요. 다 막아내시고 다 반격을 당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히 이분이 진짜 이 창시자 후계자가 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좀 가장 큰 충격이었죠. 자, 이제 크라브마가라고 하면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총기 위협이에요. 근데 저는 해외에서는 이 총기 위협에 대해 훈련을 되게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가 이걸 집중해서 뭐 중요한 과목으로 엄청 중요하게 해서 가르치고 나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사살하지 않고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거는 죽일 마음은 없습니다. 어디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손 들려면 손 들어야 되고 뭐하고 이 사람이 하는 통제에 충분히 따라줘서 내가 대응한다는 뉘앙스를 절대 품여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요소가 돼야 돼요. 이 총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걸 집중도를 돌려주고 우리는
총을 뺏어야 되는 게 크라우나바에서 제일 기술 핵심입니다. 움직이지 마! 이 총기 대처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외 나갈 때는 지갑을 두 개 갖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줘서 보낼 수 있으면 그 상황을 제일 안전하게 모면한 거다. 뒤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뒤에서요? 가능해요. 총구가 내 머리에 붙으면 대응하기가 쉬워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총이 머리에 돼 있으면요, 머리 회전 총은 총구를 피하는 게 1번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또 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보시면 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총구를 위 안에 총알이 한 발이 장전돼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걸 움직이셔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네, 총알을 다 피하고 가야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거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접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대처하고 보완하고 약간 이 크라우마가의 한편 매력이 뭐냐면 계속 대응하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계속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 나간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마가 어떤 단계가 있죠. 화이트 시작해가지고 옐로우, 오렌지, 그린, 블루, 브라운, 블랙. 블랙은 1, 2, 3, 4, 5단까지. 그 다음에 이제 6단부터는요, 빨간색, 흰색. 어느 정도 단계까지? 저는 현재 블루벨트. 제가 이제 블루만 이제 4년 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크라우마가 자체를 시작한 지는 거의 한 9년 차, 이제 내년 10년 차에 접어들지만, 아직까지도 블랙은 아닙니다. 목표요? 일단 뭐 블랙벨트를 꼭 갖고 싶죠. 그렇지만 이제 올해 제가 브라운 벨트를 따는 게 계획되어 있었으나 어쨌든 뭐 현재 시국에서는 이스라엘 갈 수 없었고 일단 뭐 내년에 어느 정도 풀리게 되고 한다면 언젠가는 뭐 지금처럼 꾸준하게 노력하고 간다면 일단 블랙벨트를 따는 게 목표고 크라우마가 하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이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저 또한 노력 많이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